엄마,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응? 동생이 어디 아프니? 네. 어머, 세상에. 아이, 우리 애가 삐딱거리네. 응? 아니, 언제부터 이러니? 어머님, 아버님 벌써 오신 거 아니야? 나 어때? 이뻐, 이뻐. 여보세요? 민진이? 이모, 현지가 아파서 응급실에 와 있어. 뭐야? 어느 병원인데? 알았어. 이모가 금방 갈게. 무슨 일이야? 아, 어쩌지? 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대. 가봐야겠어. 부모님 기다리시는데? 미안해, 현석 씨. 미안해. 천식의 폐렴 증세까지 있네요. 입원시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감기가 오래가고 기침도 심하고 아토피 증세도 좀 있었을 텐데 천식이란 걸 모르셨습니까? 충분한 영양 공급도 안 됐던 것 같고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장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입원시켜주세요, 선생님. 아니, 진료 시간에 왜 진찰을 안 하고 저 그 싸움을 하고 난리래요? 애들은? 진료 시간 막 끝났잖아요. 없던데? 아니, 그래도 학원에서 아직 안 왔나? 봐야죠. 아니, 지금 시간이 며칠인데 아직 안 와.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엄마가 데리고 있겠지. 무슨 소리 내 성격이 아닌데. 어? 일찍 들어왔네. 엄마, 애들은? 집에 없어? 아니, 당신은 애들이 이 시간까지 어디 갔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난 친구들이랑 찜질방에서 갔다 오느라고. 저 당장 경찰서 신고부터 해. 아니, 뭘 신고식이나 좀 찾아보다가. 당신 정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애들 잘못되면 어쩔 거야? 여보세요? 처제. 우리 애가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애? 오늘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요? 처제, 왜 이래? 정말 이건 매너가 아니네요.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왜 아이들을 만나요? 형부, 오늘 얘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언니 산소에 갔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어린 것들 둘이서 버스 타고 용인까지 찾아갔었대요. 아, 그런데 병원엔 왜? 현지가 쓰러졌어요. 의사 말이 천식의 폐렴까지 왔고요. 영양실조 증세도 있대요. 어쩜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래, 일단 알았어. 나중에 애들 데려가서 내가 물어볼 테니까는 처제 그만 들어가 봐. 응? 수고했어. 수고요? 형부, 이럴 거면 차라리 애들 저한테 주세요. 처제, 왜 이래? 그땐 그래도 아빠니까 알아서 잘 키우겠지 해서 제가 물러났는데요. 이런 꼴까지 보고 나니까 나도 안 되겠어요. 주제넘는다고 생각 안 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다 알아봤거든요. 애들을 방치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친권 파기 소송할 수 있댔어요. 내가 양육권 지정받으면 된다고요. 처제, 진정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아니요, 나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현지랑 민지 위해서라면 나 혼자 살면서 애들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언니 대신해서 내가 엄마 노릇할 거라고요. 적어도 당신들보단 더 잘한 자신 있으니까요. 참나, 이제 애가 아픈 것도 내 탓이야? 당신이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잖아.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뭐 했어? 당신 자식이지 내 자식이야? 뭐? 당신 본심이 그거였어? 언젠 당신 자식처럼 키워주겠다며.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키운다 그랬지 언제 내 자식이라 그랬냐고. 뭐? 정말 너무한다. 뭘 너무해? 애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게 말이 돼? 그러니 애들 이모가 데려가서 키운다는 소리를 하지.
아, 데려다 키우라 그래 그럼. 솔직히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잖아. 애들도 지들 이모 좋아하고 이모도 저렇게 목매다는데. 여보. 뭐 누가 잠깐 데려다 키운다고 피줄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크면 다 지 아빠 찾아오게 돼 있다고. 솔직히 말해. 애들 데려다 키운다고 한 거 다 계획적이었지. 뭐? 애들한테 돌아올 돈 그거 다 욕심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돈 다 날려버리니까 애들이 귀찮아진 거고, 안 그래? 아, 이가 사람을 뭘로 보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데려온 건데 애들이 하도 날 안 따르고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시끄러! 깜짝이야, 왜 소린 지르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하자.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싫다. 기막혀. 당신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됐으니까 여태 당신이 이런 여잔 줄도 모르고 살았겠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다 알겠네. 내가 얼마나 얼빠진 놈인지, 당신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소름 끼친 여잔지. 이가 보자 보자 하니까 내 덕에 호의호식하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뭐? 소름 끼쳐? 소름 끼치고 정 떨어져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아이가 폐렴에 천식이 걸릴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병원 한 번 안 들어가 본 여자입니다. 제대로 된 밥도 한 번 안 해주고 이틀이 멀다 하고 짜장면이나 시키고요. 그 어린애들이 밤중까지 집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던 여자라고요. 그렇게 걱정됐으면 당신이 잘 챙기지 그랬어. 당신은 뭐 한 게 있다고 나한테만 이 난리냐고. 그래, 앞으로 내가 잘 챙길 거야. 당신 없이 나 혼자서 그동안 애들한테 못해준 거 잘 해주면서 살 거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착한 아빠였다 그래? 당신 나랑 결혼하려고 애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친권 포기했던 남자잖아. 네, 방금 정신의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창류 씨는 1년 전에 이혼을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셨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셨는데요. 왜 다시 친권을 찾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 그거야 제가 아빠니까요. 친권 포기한 거 그건 애들 엄마 있을 때 얘기고, 없으면 당연히 제가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그러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전처 자식 좋다고 키워주겠다고 친권 찾아오라 그러겠어? 그게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랬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돈이라면 상속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처가 죽으면서 아이들 앞으로 상속된 돈이 6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옆에서 하도 앓는 소리를 해서 그 돈을 빌려줬더니 글쎄 1년 만에 그 돈을 모두 날려버렸지 뭡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정신혜 씨? 누가 날리려고 작정해서 날렸겠어요? 요즘 불황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해서 사업 확장한 게 누군데. 자신이 없었으면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돈 우리 애들이 크면 다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 그럼 그렇게 중요한 돈을 왜 신중하지 못하게 부인에게 그렇게 쉽게 주셨습니까? 금방 돌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친권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남편께서는 친권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셨지